이제 간단한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좀 보죠. 여기 어떤 그림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예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픈엣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닝이나 컨센서스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트랜잭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그래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느냐니까 환경갭이라고 하는 수풀이죠. 환경갭이라고 하는 갭 브랜치입니다. 갭 브랜치와 홍길동과 토미 김밥. 요 지금 3자를 우리 상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표준화폐가 있어야지 표준화폐를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준화폐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니까, 일단 홍길동이 환경갭의 한국돈 원화, 캐시죠? 캐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갭이 거기에 상응하는 환율에 따라서 표준화폐 T1을 제공을 해요. 그죠? 그럼 홍길동은 이제 T1 화폐가 있습니다. 이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이 거래는 환경갭이 바이어가 되고 그리고 홍길동이 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폐는 항상 바이어로부터 셀러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지금 표준화폐가 환경갭으로부터 홍길동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갭이 바이어고 홍길동은 셀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환경갭은 처음에 그럼 표준화폐가 어디서 났느냐? 이게 표준은행의 자본금이죠. 그죠? 초기 자본금. 이걸 시드머니,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중물. 적어놓을까요? The first standard ABC of gap이죠. Gap is the capital of gap입니다. 그죠? 캐피탈을 모집해서 그에 상응하는 ABC를 만드는 것. 그게 초기의 갭들. 브랜치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화폐예요. 그걸 넘긴 겁니다. 홍길동에게 일정 부분. 홍길동이 제공하는 KRW, 한국 원화에 상응하는 만큼.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거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는 홍길동이 셀러인 토미 김밥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사 먹어요. 사 먹고 표준화폐 T1을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토미 김밥에서는 김밥과 떡볶이를 제공하는 거죠. 김밥. 떡볶이. 이렇게 지금 T1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 T1은 실시간으로 각국의 국적 동화, 피아트 커런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미, 왜 홍길동이 T1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토미 김밥에서 받는 것은 한국 원화로 받는다는 거죠. 토미 김밥이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냥 T1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T1과 원화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표준화폐는 가치 중립적인 화폐입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 가치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변동폭, 그러한 데리베이션이 없는 가치 중립적인 화폐죠. 그러니까 구매자, 아니죠, 판매자. 판매자가 원하는 형태로 실시간으로 T1을 KRW로 전환해서 받든지 아니면 T1으로 받든지 이거는 토미 김밥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거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래 그리고 두 번째 거래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 요것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다 갭에 의해서 정리가 될거 아니에요? 갭에서 정리되는 메커니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코드를 같이 한번 보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